정렬하는 어저께 시간에 정렬을 했었는데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일부러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요 조그맣게도 하고 옆으로 돌려도 보고 똑바로 놔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예, 했어요. 이제 정렬하는 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그 얼라인 패널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얼라인 패널이 아이콘이 세 번째 줄에 없다면은 클래식에 리셋 시키면 돼요. 리셋 클래식 하면 반드시 위에서 세 번째 아이콘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얼라인 패널인데 스테이지를 안 누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정렬하려는 것들이 저기 그림이 세 개다. 이미지가 세 개다. 비트맵 이미지가 세 개다. 그러면 세 개들끼리 자기와의 세 명과의 관계에서 어쌰 세 명과의 관계에서 자기네들끼리 정렬을 하는 거죠. 우리 세 명이면 야 우리 세명 정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셋 중에 누군가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세명다 서로 협상을 해서 어느 기준점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자, 지금 스테이지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일부러 제각각 모양도 제각각인 크기도 제각각인 사과가 세 개가 있다. 자, 얼라인 패널에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정렬하려는 것이 정렬하는 것이 자기네 다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선택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선택을 잡아놓으면 지금 프리 트랜스폼으로 일부러 눌러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영역 설정이 되죠. 세 명이 합친 세 개의 사과가 합친 뭉뚱그려진 세 개가 같이 합쳐진 영역? 그죠? 세 개가 통합된 영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를테면 여기가 세로 정렬이죠. 아,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세로 정렬. 이렇게 요 정렬이 요 정렬. 요 정렬 일부러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세로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좀 중심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하면 모이겠죠? 여기 중심으로요. 스테이지를 풀러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럼 얼라인에서 버티컬 센터인가요? 예, 그죠? 버티컬 센터 누르면 됐죠? 그죠? 요 자기네들끼리 합쳐서 요 중심, 이 중심, 이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지금요. 이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간격 조절을 하겠다. 세 개의 사과의 사이사이 간격 조절을 하겠다. 자, 간격 조절을 할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스페이스를 썼는데 디스트리뷰트도 분배하다예요. 스페이스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디스트리뷰트는요. 사과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중심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과가 자, 각각의 중심점을 보면 자, 하나 여기. 그다음 중심점은 여기. 그다음 중심점은 여기예요. 중심점에서 중심점 사이의 간격을 갖게 하겠다라는 게 디스트리뷰트. 응? 디스트리뷰트. 그럼 디스트리뷰트 저기 호리진탈? 호리진탈 센터인가요? 디스트리뷰트 호리진탈 센터가 요건가요? 호리진탈 맞나요? 네, 맞아요. 일부러 약간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아, 이거구나, 이거다. 그죠? 지금 요건가요? 헷갈리네, 그죠? 네, 맞네요, 맞아. 디스트리뷰트, 이 아이콘 이름 뭐예요? 지금 이름이 안 떠가지고. 요거. 이 버티컬인가요? 호리진탈일 거예요? 그죠? 가로 쪽으로 분배하는 거니까. 이게 디스트리뷰트 호리진탈 센터일 거예요. 마우스 때문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떠서. 자, 그러면은 요 중심점에서 요 중심점 사이에 각각의 중심점 사이에 간격을 갖겠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와 여기는 간격이 다르죠. 여백을 보면 여백 간격이 얘는 넓고 얘는 좁아요. 그런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 말고 여백을 갖게 하겠다. 여백을 갖게 하겠다가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에서 요거 호리진탈이겠죠. 그죠? 이거 이름이 뭐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스페이스에서 요 가로 정렬. 요거를 누르겠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같아져요.
지금 그 오브젝트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간격으로 인식하는 거. 그게 스페이스입니다. 스테이지를 눌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스테이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스테이지를 눌러놓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디스트리뷰트를 했다 하면 퍼져나가죠. 그죠? 예, 퍼져나가요. 예, 지금 이걸 눌렀는데, 이걸 눌렀는데, 그래서 중심점에서 그 다음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자, 어쨌든 요 간격이 여백이 같아지려면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여백이 같아지려면 스페이스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눌러놓고 넓게 퍼져나가게 스테이지의 끝에서 끝까지 퍼져나가는 식으로 만들려면 스페이스에서 이걸 눌렀다. 자, 그러면 약간 움직였죠. 중심이 약간 움직였는데 가운데 있는 사과가 약간 움직였는데 여기 스페이스가